자, 요거는 이제 저희 MEXC 세력주 펌핑방, 세력 펌핑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 세력 펌핑방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어떻게 돌릴 거냐면 특정 종목이 매수 타점에 오면 자동으로 저희 세력 펌핑방 종목 저희 종목만 알람 주는 곳이 있죠? 그곳에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요거를 만들 거고요. 이거는 기본 개념은 트레이딩뷰에 있는 얼러트 이용해서 이 얼러트를 웹 훅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텔레그램 방으로 자동으로 뿌려주는 방식인데 요거를 한번 다 같이 세팅을 할 겁니다. 요거 하려면 월 이용료가 있어요.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저웹 훅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 사이트에서 한 달에 9.9달러의 사용료를 받더라고요. 보시면 프라이싱 이 사이트인데 한 달에 9.9달러 맞나? 좀 이따 보도록 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만 차트를 보세요. 다 필요 없고 땅 차트를 주봉으로 일단 킵니다. 우리가 그 MEXC 제가 종목 한 995개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배포했잖아요. 그거 와치리스트에 전부 다 넣으시고요. 그냥 첫 번째 종목 땅 아무거나 그냥 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음 종목 그냥 쭉쭉 넘어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먼저 특이사항을 주봉에 찾는 거예요. 주봉으로 스토어 영라인이 여기 나왔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거 할때 필요한 지표는 일단 첫 번째 스토어 라인, 자동 스토어 라인 지표가 필요하고요. 자동으로 스토어 라인 잡아주는 거. 그 다음 자동 다이버전스 라인, 다이버 라인 필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VERVP 요거까지만 딱 있으면 끝납니다. 나머지 필요 없어요. 요거만 딱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제 화면에서는요, 요 빨간 줄맨 왼쪽에 시작되는 이것이 VERVP라는 그런 지표에서 알려주는 거래량이 가장 큰 구간의 정 가운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돌파 타점이었고요. 이곳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VADER이라는 코인이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는 알람을 걸수 있는 게 여기 있었어요. 아, 주봉으로 스토어 영라인이 여기 나왔어요. 만약에 뒤에 차트가 없다고 한들 우리는 이곳에 알람을 걸수 있었죠. 다 바로 다음 날 양봉으로 끝나는 순간 이렇게 스토어 영라인이 나오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라인에다가 우리가 수동으로 좀 선을 그어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동화가 라인 자체에다가는 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주시고 선을 하나 그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당하는 라인에다가 알람을 걸어줘야겠죠? 얼러트 가시고요. 이곳을 지지받을 때, 이곳을 터치할 때 알람이 울리게 하고 싶으면 그냥 돌파라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조건에서 돌파. 그리고 봉 닫힐 때 한번 하시면 종가가 딱 여기에서 끝났을 때만 알람을 줘요. 그래서 요거는 봉마다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상향 돌파 혹은 하향 돌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봉 닫힐 때 한번 해주시면 차트의 종가가 주봉 종가가 라인 밑에서 끝났을 때 알람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봉마다 한번 해놓고 돌파로 해놓을게요. 터치만 해도 울리게끔. 그 다음에 웹훅 URL이 있는데 이걸 어디서 받아오냐면 이거를 아까 알려드렸던 요 사이트 주소는 제가 채팅방에도 올려드리겠지만 사이트의 주소는 요겁니다. tradingview.to tradingview.to입니다. 해당하는 주소에 오셔서 자, 처음 화면에 들어오시면 여기 웹훅을 눌러주세요. 아니다. 저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메인 페이지에서 Get Started 요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자동 매매도 가능합니다. 트레이딩뷰에 있는 지표 알람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해놓고 자동 매매도 가능합니다. 유료예요. 자, 월 9,900원밖에 안 하니까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이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 커넥트 눌러주세요. 그리고 넥스트. 자, 이곳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세력주 종목
게시판의 채팅 아이디는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요거는 세력주 종목 그 저희 채팅방에 가면 마이너스 영상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10016 쭉쭉쭉쭉 제가 적어놨으니까 요거를 추가해 주시고 넥스트. 자, 그 다음 피니쉬. 원래는 여러분 여기서 피니쉬가 아니고 그게 떠요. 여러분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네,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에게 전화번호, 여러분 전화로 휴대폰으로 그 컨펌 문자 그 숫자 6자리인가 8자리인가 오거든요. 그걸 입력하고 넥스트 누르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저처럼 요 웹훅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해당하는 트레이딩 지표의 웹훅 주소가 나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다시 넘어가서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전 다시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저도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데 7일 동안은 공짜로 쓸 수가 있어요. 7일이 지나면 결제를 하셔야 돼요. 결제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업그레이드 웹훅을 여기 이제 해당하는 웹훅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제 3개가 만들어졌는데 필요 없는 걸 일단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딜리트. 그리고 이거 왜 안 지워져? 딜리트. 아, 7일이 지나야 지울 수 있군요. 웹북을 만들면 7일 후에나 지울 수 있대요. 자, 아무튼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저처럼 똑같이 구성을 했으면 이 두 개는 없고 요거만 뜨는 거예요. 여기서 매니지를 들러가시고 업그레이드 웹북을 누르십니다. 익스텐드를 누르고 그 스탠다드 뭐 베이직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셋 중에 500개 알람 정도면 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직 웹훅 대시보드. 근데 저는 여러분 그 텔레그램방에다가 다양한 알람들을 여러분이 제공할 거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1500개 정도 얼러트 이용할 수 있게 요거를 선택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하세요. 여러분은 요거만 충분해. 5900원 결제를 하겠습니다. 야, 이거 결제를 코인으로 해야 되네? 결제를 코인으로 하게끔 되어 있군요. 라이트코인 결제할까? 코인으로 하게 되어 있네. 라이트코인 이쪽으로 보내야 되네요. 라이트코인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면 여러분 뭐 MEXC나 아니면은 업비트든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거래소에서 라이트코인 혹은 비트코인 캐시를 일로 보내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너무 세가지고 아마 힘들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구나. 크립토로 내 선택을 해서 그렇군요. 지풀카드 신용카드 있군요. 요걸로 하면 되는군요. 뻘짓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지풀카드 신용카드 이용하셔서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걸로 할게요. 카드 번호 입력하고 뭐야 이거? 어떤 게 내 거지? 요거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거 여러분에 보이면 안 되죠? 제 개인 정보니까 좀 뺄게요. 잠시.
편번호까지 오케이, 저는 결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 결제가 안 된 건가?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결제가 안 됐나? 카드 번호를 잘못 입력했나? 어, 결제 됐네요. 결제 됐고, 5일 동안 무료 기간이 끝나면 아마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겠죠? 네, 여기 보니까. 됐네요. 뷰 체인지.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월 1회 결제가 될 거고, 이 트레이딩, 이 웹북 주소는 이제 저만 쓰면 됩니다. 해당하는 웹북 주소를 이용하면 이제 저희 채널에 알람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렇게.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웹북 주소에 해당하는 주소를 쓰고 확인을 눌러주면 될 겁니다. 자, 확인을 하기 전에 요 종목에 이게 어떤 라인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봉, 스톱, 영 라인, 터치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그죠? 자, 그 다음은 라인을 하나 또 그릴게요. POC 라인. 대중기한 POC 구간에 적당히 맞춰주시고, 해당하는 라인에도 알람을 걸겠습니다. 요건 상향 돌파, 위로 돌파했을 때, 봉 닫힐 때 한번 눌리게끔 해줄게요. 주봉, POC. 상향 돌파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죠. 자, 그럼 주봉은 세팅이 끝났고 이제 1봉 가겠습니다. 1봉. 자, 1봉으로는 다이버 라인이 총 3개 있는데요, 요 다이버 라인에 알람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수동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 라인을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그냥 여기 보면 라인이 두 개 겹치잖아요. 두 개 겹치면 그냥 가장 위에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세요. 여기부터 시작한 거니까요, 다이버 라인이. 이렇게. 그죠? 그 해당하는 라인에다가, 알람을 걸어주겠습니다. 요거 돌파로 할게요. 그리고 봉마다 한 번. 1봉 다이버 라인 터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톱 100라인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스톱 0라인이 있군요. 스톱 0라인에다가 라인을 그리고 여기다가 알람을 줄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상향 돌파로 하겠습니다. 봉 닫힐 때 한번 1봉 스포 0 라인 상향 돌파. 여기 상향 돌파로 하고 만들기. 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0이나 100이 발생하다면 할 때마다 알람을 걸 수가 있어요. 그 알러트 누르시고 맨 위에 여기 알러트 있죠? 여기 조건에 값을요 클릭해서 우리 이제 지표 중에 자동 스톱 지표를 선택하시고 스톱 100 돌파기 놔두시고 봉마다 한번 누르시고 봉 닫힐 때 한번 그리고 이곳에 1봉 스톱 100 발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톱 100 발생 그리고 확인. 다시 또 이번 스톱 0 발생했을 때 알람이 울리게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 0 1봉 스토 0 발생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발생할 때마다 알람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지표 중에 다이버전스 4 매니 지표를 추가하고 요거는 제 영상에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질문을 좀 하시고 다이버전스 4 매니 인디케이터스 버전 4 요거를 추가하셔서 나머진 건들 게 없고요. 그냥 RSI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체크를 지워주세요. 그리고 얼러트 들어가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 요번엔 잠시만요. 요번에는 맨 위에 있는 조건을요, 원래는 이제 해당하는 종목 이름명인데 요걸 바꿔줄게요. 다이버전스 4 매니 지표로. 그 다음에 여기서 네가티브 다이버전스 디텍티드 요거는 히든 하락 그리고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하면 둘 다 알람을 줘요. 요거 체크하시고 종목명 쓰시고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뭐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그리고 봉 닫힐 때 한번 만들기 다시 또 알러트 누르시고 이번에도 다이버전스 4 매니 지표 봉 닫힐 때 한번 그리고 포지티브 다이버전스 디텍티드 이거 누르시고 종목명 써주시고 일봉 히든 일반 둘 중에 하나 발생하면 알려주는 거니까 다이버 하락 발생 이렇게 세팅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알람은 이제 저희 세력 종목 방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한 15개 정도 각자 배정받은 종목 15개를 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세요. 주봉과 일봉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람이 울릴 때마다 우리가 매수해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